거기에 내 이름 하비알롬. 하비알롬. 언니예요. 근데 내가 좀 알지 미안해. 근데 안녕하세요, 백공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2021년도에 네. 관제가 있는 나이가 있을지. 관제들 중요하지. 작년에 부동산 관제, 뭐 사기성 관제, 돈 관제, 폭행 관제, 뭐 인간들이 관제가 많아갖고 작년에 뭐 양띠들, 뭐 쥐띠들, 또 범띠들, 어? 그다음에 원숭이띠, 닭띠들. 작년에 주로 있었던 띠들이 그런 띠분들이 관제가 좀 많이 있었어. 그리고 올해는 작년 거를 잘 정리해야 되는 관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비방을 해서 잘 넘기는 거. 어? 다른 분들, 다른 보살님들 보면은 쇠고랑 같은 거 만들어갖고 어디다가 선왕에 묶어라.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관제가 걸리면 쇠고랑에다 이름 쓰고 저기 선왕에 관제를 받는 이 산에 있는 나무가 있어. 거기 가서 그 쇠고랑 이름 쓰고 묶어서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병 가져가서 절하고 오면 많이들 풀리더라고. 관제가, 돈 관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리 하나 걸린 섬에 가서, 쇠고랑이라고 하잖아. 섬에 가서 열쇠 두 개를 엮어서 버려야 돼. 이거는 이제 큰 관제, 작은 관제, 돈 관제, 폭행 관제. 폭행 관제는 선왕에다 묶어야 돼. 선왕이라고 하면은 저기 산에 기도터면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터가 있어. 그 기도터로 올라가면 우리 왜 오색 선왕, 오색 취향 찬란하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매달아 놓은데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폭행 관제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이름을 쓰고 묶어 놓으시면 돼요. 열쇠를. 어? 그리고 나 관제 얘기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냐. 근데 자물쇠 두 개를 엮어서 내 이름을 쓰고 여기는 상대 이름을 쓰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쓰지 말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나무에 걸어놓든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밑에 묻어놓든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되니까 그걸 가서 누가 풀어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에 묶어놓으시든가 아니면 그 밑에 묻어서 내 걸 소멸시켜달라는 거니까. 그러면 자, 제가 봤을 때 올해로다가도 이게 이제 신축년에 닭띠 있잖아요. 닭띠하고 원숭이 그리고 범띠 연이어서 쥐띠 이분들 좀 관제 조심하세요. 쥐띠로 다 따지면은 요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묘시하고 진시생들. 그러니까 이게 시로 따지면 잘 모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침 5시에서 7시에 태어난 쥐띠분들 관제 조심해야 돼. 7시에서 9시에 태어난 분들 아침에 쥐띠분들 알았죠? 그리고 닭띠분들 우리가 1시에서 3시 새벽에 그러니까 축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시 11시에서 1시 요때 분들 올해 관제에서 조심하세요. 원숭이띠 올해 해시하고 자시예요. 11시에서 1시 그리고 이제 해시예요. 해시는 우리가 9시에서 이제 11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원숭이분들 요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범띠로 하면은 신시하고 이제 유시라 그래요. 신시 유시는 저녁에 5시 7시 7시 이제 9시 요때거든요. 요시에 태어난 분들이 올해 관제에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관제 비방을 이건 제가 개인 비방을 드릴게요. 내가 관제 걸렸다. 청색 옷을 사야 돼. 청남방이야. 옷을 산 다음에 내가 걸렸으면 내 사주를 쓰세요. 사주는 내 혼을 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양손을 내가 묶여갈 때처럼 끈으로 두 개를 묶어. 기도터 가서도 해도 되고 내 집만 아니면 그러니까 산에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선왕 앞에서 하시는 게 제일 잘 풀려요. 그런 다음에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떡 하나랑 팥떡 하나랑 막걸리 하나랑 소주 하나 거기에 나무에다가 놓고선 제가 누구누구인데 저 살 좀 풀어주세요. 관제살 좀 풀어주세요. 하게끔 거기다가 그 옷을 묶고 가위로 자르고 오세요. 그럼 풀어지는 건데 그 옷은 걸어놓고 와야 돼. 그리고 상대하고 합의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청색 옷을 두 개 사. 양팔을 같이 묶어. 거기에 내 이름 하비알롬. 하비알분. 언니예요. 근데 내가 좀 알지 미안해. 근데 그분 이름을 쓰고 절을 한 다음에 떡하고 막걸리 소주. 그 다음에 합의할 분들이 있는 분들은 꼭 돼지고기 삶은 걸 가져가세요. 돼지고기. 왜냐면 잡숴야 풀어주지. 그냥 너 같으면 해주겠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하고 합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위로 자르고 거기다가 묶어놓고 오시면 돼요. 비방은 혹시나 급하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백공암의 백화보살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나 자신을 많이 이제 조심 넘어가는 것 또한 인생이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